자, 여기는 저번에 작년에 오동나무 솔통. 자, 오동나무 솔통에 양봉 들어온 곳입니다. 아, 저는 요 라인에서 3번은 재미 못 봤어요. 재미 못 봤고, 그래도 작년에 양봉이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또 토종골이 들어올 거라 믿고 오늘 작년에 놨던 벌통 점검하러 왔습니다. 대박인데요. 아이고, 좀 이게 절로 골아 떨어져 가지고 눈을 먹은 통입니다. 가지고 지금 막 밖에는 좀 약간 촉촉히 젖어 있는데 안에는 저 터치로 지져 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게 설통이 있었는데 오늘은 대박을 설치했습니다. 대박을 놓았고 예전에 설통이 있었던 곳인데 양봉이 아주 대군이 들어왔는데 꿀은 하나도 못 따고 고생만 직사했죠. 양봉은 그것도 살려보겠다고 갖고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한 달 만에 다 아사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쪽에 또 바위 틈에 또 설통이 또 대박이 놓았고 또 저쪽 끝에 또 대박을 세 개가 있는데 그 마주 또 점검하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꼭대기라 눈이 좀 쌓여 있습니다. 또 밑에는 또 비가 좀 촉촉하게 와 있는데 또 올라오니까 또 하얗게 다시 겨울이 온 것처럼 눈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강릉이고요. 아, 그래도 홍천보단 못합니다, 여러분. 홍천에는 뭐 골짜기마다 막 대박 설통 뭐 너도 나도 벌꾼이야. 벌쟁이들이야, 벌쟁이들. 농민들이 일은 안 하고 뭐 토종벌만 받는 것 같습니다. 동네 왜 그러냐면 원래 홍천 사람들이 예전부터 땅꾼이 많았어요. 땅꾼. 이제 비옥한 땅 때문에 또 땅벌, 뭐 말벌, 그리고 토종벌로 그런 좀 쌀 그리고 농사 이런 4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천 사람들이. 저도 저희 부모님도 홍천 사람인데 저도 홍천에서 태어났고 고향은 홍천이죠. 대명콘도 아래 구럽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양평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 또 진짜 할머니들 막 지금 80, 90 먹은 어르신들은 제 어렸을 때 아주 3살, 4살 때 저 얘기하면 아시는 분은 있어요. 홍천 분들에서 아직 구럽 분들은 한두 명은 아는데 진짜 그 90 더 오래되신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 뭐 그다 팔순 우리 어머님 또래 팔순 중반 그 어르신들은 이제 저를 아기 때로 좀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홍천에 태어났지만 진짜 홍천 분들은 강원도 와서 이제 명함 못 내밉니다. 저 웬만한 이제 우리 토쟁이 아저씨들 토봉이 형들 홍천 와서는 명함 못 내밉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그냥 산에 아주 벌통을 몇 개를 깔아놨는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더라고. 진짜 한마디 놀랬습니다. 다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또 2시간, 3시간을 삥삥 돌다가 허무하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여기 강릉. 강릉은 또 제 회사가 여기 있고 그래서 또 이쪽 라인을 한번 삥 돌다가 작년에 여기 양봉 받았던 골짜기 올라와서 이제 4월달, 5월달 너무 바빠가지고 설통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아주 저는 미리미리 거의 이제 90% 이제 점검이 완료가 됐는데 이제 나머지 10%는 뭐 이제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올라와서 이제 뭐 거미줄, 뭐 이런 청소, 뭐 보강 작업, 벌통 보강 작업 이런 거 좀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양봉 자리고 저쪽에 또 밑에 바로 밑에 보면 또 여기 마을에서 대박을 한 세 개를 놓으셨어. 작년에 토종벌을 두 통을 받아 가셨는데 그분은 내가 여기 2월 달에 올라와서 이제 대박을 놓고 4월 달에 이제 여기 벌통 청소에 올라왔는데 벌통이 없다가 놓아졌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르신 뵈면은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마주칠 일이 없네요 거의.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벌통은 만지러 왔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먼저 놓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윈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또 2월달, 3월달에 놓잖아요 벌통을. 근데 여기 어르신은 4월 초에 벌통을 설치하셨더라고. 가지고 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동네 사람이라 저는 여기 동네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산쟁이 출신이고 여기는 동네 마을뿐이라 뭐 벌통을 치워달라 말은 못하겠고
서로 위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꼭대기에 놨고, 이제 저는 밑에는 피했습니다. 근데 저 우리 어르신 자리가 벌이 잘 들어와. 바위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바위가 시작되는 곳. 첫 바위. 벌이 들어온다고. 근데 여기가 첫 바위예요. 여기는 중간 지역이라 저기를 타고 올라와야 여기 들어옵니다. 제 자리는. 그래서 좀 저기보다는 좀 자리가 휘박해요. 이 중간 지점은. 근데 나무가 또 우거져 있어가지고 토종뿌리 안 들어오고 또 작년에 양봉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아주 놀래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도 아유, 바위가 뭐 올해는 또 작년에 양봉을 받았으니까 요즘은 낙엽도 낙엽이지만 조심해야 돼, 산행을. 한번 또 넘어지면 남자 무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남자가 또 한참 또 남자 무실할 때가 50대, 40대인데 산에서 자빠지면 다치면 불구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벌통을 3개. 아, 여기도. 자, 황소자리입니다. 잘 들어온 자리에요. 잘 들어온 자리인데 제가 벌통을 좀 그럴싸하게 좀 놔야 되는데, 아, 워낙 이게 저는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간단하게. 아, 저는 또 산벌을 받아서 여기서 뭐 증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농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4대빡? 그 사이즈를 해가지고 한 1.5kg? 2kg? 많이 나가면 2kg, 1.5kg 정도 나갈 거예요, 무대가. 벌까지 차면 한 2, 3kg, 3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벌까지 차면은. 그 사이즈를 해가지고 보쌈을 해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통 놓게 되면 여기서 꼼짝도 못 하는 거죠, 뭐. 설통 놓게 되면 뭐 꿀딸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고, 보쌈은 뭐 생각지 못하지. 그 무게도 무게지만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저는 설통을 이런 높은 산에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 여기도 대박이 뭐 여기저기 막 썩어가지고, 아유. 아. 자, 이렇게 오늘도 황소자리 점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통을 설치했는지 모르겠네요. 요 벌통도 작년에 양봉통이 들어온 벌통입니다. 작년에 양봉통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벌통인데, 설통 하나, 요 대박 하나, 양봉이 들어, 또 대박 두 개죠? 또 다른 통이 있는데, 거기도 양봉이 들어왔고. 자, 이렇게 해주고 아주 진듯하게, 끈적끈적하게 또 밀랍을 덕지덕지 발라놨는데, 여기는 뭐, 여기도 잘 하면 한두 개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은 저 아래쪽, 어르신이 있는 곳. 거기가 들어와야 여기도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강원도에 와가지고, 아, 저기로 올라가, 마저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기도, 위에도 있는데, 여러분 또 이왕 보여주는 거, 저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재미는 없지만, 같이 갑시다. 여기 옛날 더덕도 있더라고. 더덕 엄청 큰 것 같아가지고, 뭐. 저쪽 바위. 아, 여기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이 쌓여있어요. 5월에 이게 뭔 일이랍니까? 눈이 오니까 막 물도 졸졸졸졸 흐르네. 아이고. 저기는 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호랑이 바위입니다, 호랑이 바위. 벌통이 4개가 있구나. 나 3개로 알고 있었는데 4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 벌통은 요때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작년에 늦게 들어온 벌이 한 통 있었잖아. 4월 초에 가니까 처음 새로 갔는데, 아이고, 다 아사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빈통 청소도 한 3월 중순
이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늦게 들어온 벌들이 한 우리가 9월달, 10월달 들어온 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또 그러면 아깝잖아. 죽으면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월동 잘못 나가지고 이 산속에서는 월동 나기가 힘들겠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월동 보호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대박 그냥 설통 그 자체로 겨울을 났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지. 아유 힘들지. 숨이 뻑뻑 차네. 자 조기도 대박이 하나 있고 조기 세 개.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산발 아이고 벌통이 쓰러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굴러 떨어진 게 하나 있어. 아이고 사람 잡네. 눈이 왔는데 나무로 꽃이 폈고 눈 속에 꽃입니다. 눈 속에 꽃 보이시나요? 예. 예. 눈과 꽃입니다. 눈과 꽃. 이게 또 산쟁이들만 볼 수 있는 피어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저기도 쓰러졌네. 아이고, 이씨. 차가 쓰러졌네. 아유. 멧돼지가 왔다 가나? 벌통이 안 쓰는 곳이 없어.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개가 있는데. 아유, 벌 안 들었나? 헬로? 헬로? 얼마나 바람이 불었으면 오우야 오우야 아이구야 저는 이제 소토방을 좀 넣어줍니다 얘네들. 근데 의미가 없어 얘네 지금. 이게 이미테이션 밀랍이 다 떨어져 나갔네. 개미가 다 파먹었나 봐. 거미가 벌레들이 원래 여기 밀랍이 이미테이션 밀랍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있어. 이거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놨던 거거든 바위에. 여기가 오수리 너구리구리라 왔다 갔다 해서 선진수리 건드린 것 같아요. 아 이거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소자리 왔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촬영이 잘 안되네. 아이고 다 이렇게 또 눈과 함께 또 꽃이 핀 나무를 보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산속에는 이렇게 또 꽃이 폈습니다. 눈이 이렇게 와있고 신기합니다. 자 다음 영상 이어갈게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들 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